자, 2020년도 9월 3일 오전 시황 5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2399.06. 자,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지만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누적적으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전저점을 다시 추가로 깨고 내려가서 기술적으로 반동이 다시 오더라도 이제 2390을 돌파 시도를 못하면 뭐90한2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9300, 2392 돌파를 못하면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이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 구간은 예를 들어서 2380 라인, 82 라인이 오게 되면 여기서는 무조건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와도 2392를 돌파를 못하면 또 때려맞고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올라오면 아직까지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요, 직전 정고점, 오늘의 고점을 손절가로 잡고 올라오면 아직은 매도가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계속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이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방 압력이 와도요,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오늘 전 저점 시초가죠. 시초가를 지지를 받으면 이제 또 다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시초가를 깨지면 주가가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밀린다. 자, 오늘의 주가 이제 추가 하락장이 계속 온다라는 건 오늘의 시초가를 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시간이 지나서 빨리 회복을 못하면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상승분을 반납한다는 거죠.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 지금. 잘 지켜보시고요. 제 분석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